광복절 데모에 일장기가 등장하고 심지어는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단체도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그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 피 흘림이 없이 무슨 혁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1호로 죽겠습니다. 이러한 극우파 중에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서북 청년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자유개척 청년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서북 청년단은 이승만의 지원 아래 살인, 약탈, 방화를 일삼던 극우파 단체입니다. 해방 직후 혼란 전국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암살까지 저질렀던 서북 청년단을 2014년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개척 청년단은 곧이어 자유청년연합과 연대합니다. 자유청년연합이 누군가 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장에서 식사를 하며 조롱한 단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놀러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2017년 박근혜 탄핵을 막기 위해 자유통일해방군이 됩니다. 이때 상임대표를 맡은 최대집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헌법과 법률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법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권적 권리를 행사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씨 같은 사람이 의사협회장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범죄 의사들에 관한 입법 발의를 한 의원들에 대한 최씨의 폭언은 유명합니다. 강석진 의원, 정신 차려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덕분으로 기만 말고 존중부터 실현하라! 여의도에 모인 약 2만 명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4대 약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합니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파업으로 우려했던 일도 결국 터졌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건데요. 호주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시드니에서 의사 데모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부가 난민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저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점차 과격하고 미쳐가는 극우 세력이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될까 우려됩니다.